토요타 아키오 회장이 운전한 경주용 자동차 그 보조석에 현대차 정혜선 회장이 앉았습니다. 완성차 업계 세계 1위와 3위 수장들이 오늘 행사장에 함께 나온 모습입니다. 이 만남도 이례적인데 이 자리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나타났습니다. 현장에 소환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주용 자동차가 굉음을 내며 트랙을 질주합니다. 뒷좌석 창문에 모리조라는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운전자는 모리조란 이름으로 드라이버로 활동 중인 토요타 자동차의 아키오 회장이고, 보조석에 앉은 사람은 현대차 정의선 회장입니다. 두 회사의 고성능 모델을 선보인 행사에 두 수장이 함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레이스의 진심이기 때문에 행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고 제가도 너무 많이 기뻤고 그래서 준비를 해서 오늘 마련하게 됐습니다. 사랑해요. 현대모, 토요타모, 이쇼나테 모토 이 크루마, 모토 모빌리티노 미라이오 츠쿠테 이키타이 토 모이마스카라. 두 회사는 이미 로봇 분야에서 기술 동맹을 맺기로 했는데 이번 행사에 각사의 대표 모델을 활용한 수소 연료 차량이 공개된 만큼 수소 생태계 구축에 협력을 강화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GM과 승용차와 상용차, 친환경차까지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고, 일본 혼다와 니산, 미쓰비시는 차량용 소프트웨어와 전기차 부품에서 협력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합종 연횡은 최근 활발한 상황입니다. 미래 모빌리티로 빠르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수소, 소프트웨어, 로보틱스 등 자동차 회사들이 감당해야 할 분야가 크게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전동화에 속력을 올리는 중국 업체에 대한 견제 성격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기술력도 조금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자율차도 중국이 이제는 앞서갔다 이걸 인정 안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행사엔 자동차 전장 분야 투자를 늘리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